전화기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죠. 3000점은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1878년도에 이 전화기를 만들었고 76년도에 벨이 전화를 발명했잖아요. 그죠? 무지 오래된 겁니다. 1889년도라고 명시되게 보이죠? LM 에릭슨.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안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죠. Operator, 여보세요? 어디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요? 하면은 교환원이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거 없죠? 돌린 핸들이. 수화기를 들기만 해도 교환원한테 연락이 가가지고 통화를 연결을 시켜줬던 겁니다. 요 시기부터 교환원이 필요가 없어져요. 전화번호만 눌러도 1번, 2번, 3번 하고 눌러주면은 그 번호를 자동으로 이제 기계가 인식을 해서 상대방한테. 이거는 딱 봐도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작동 안 되겠죠?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한번? 네. 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고 있네 지금. 여보세요. 1940년대 이 전화기도 작동이 되는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뻐지죠 디자인이.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참 인물이 좋네요, 그죠? 아직 맞죠, 그죠? 써봤던 것들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수집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목표가 생기고 박물관을 만들어 보자. 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추억을 되돌아보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어요.